아니, 저기요. 여기 이렇게 잡혀 계셨어요? 진짜? 말도 안 돼. 나 데려가, 그러면은. 야, 근데 그렇게 가면 나 여기서 또 걸어가야 돼?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버그마을로. 아웃워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 시간에 새로운 방패를, 리사를 구한 이후에 새로운 방패를 판매를 해서 구매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시에르조로 가서 벌에게 요청에 따라서 도적단을 사냥해 달라는 퀘스트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파는 것 같은데 시에르조에서도 아이템을 파는지, 그리고 저번 시간에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반지 좀 됐죠? 시에르조 마을 열쇠를 통해서 이제 금고 털어야 되고요. 전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패 쪽으로. 그럼 빨리 이동하도록 하죠. 자, 밖으로 나와서 쭉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우리 버그 마을이 있던 그곳이죠. 버그 도시가 있던 곳. 자, 건물이 있어서 다행이야. 약간 맵이 좀 보이죠? 저큰 건물 덕분에. 그리고 이곳에서 상인 여기 있었네요. 자꾸 이동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재미. 여기 보물 상자가 있네? 야, 어떻게 이 사이에다 숨겨놨냐? 학자의 부추, 만화 소모 10% 감소. 야, 비싸 보인다. 끈적한 샐러드. 작은 사파이어. 되게 잘 나왔네요. 끈적한 샐러드 한번 볼까요? 이거 아마 요리 냄비로, 그쵸? 나중에 보겠습니다. 아, 자, 이제 시에르조로 가는 맨 마지막 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오는 길에 몬스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처음 왔을 때 있었던 몬스터들도 젠이 안돼 있네요. 나, 젠이 되게 되는 시기가. 이렇게 조금 있었어, 숲에서?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가도록 하죠. 이동합니다. 야, 여기는 아직도 겨울이네. 빵 부패했대요. 시간 많이 갔나 보다. 어때, 배는? 아주, 멀쩡하네, 아주. 와, 저맵 이동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있던 그, 뭐였더라? 캠프가 사라졌네요. 그 캠프가 모두 뭐 화투불이었나? 뭐였지 이름이? 모닥불이 사라졌네. 여기서 한숨 자고 갑시다. 모처럼이니까. 나무도 좀 캐고. 자갈벌레 나왔네요. 자, 한숨 잤습니다. 아이고, 오히려 더워하네요. 겨울인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오히려 물 내가 자기 전에 물을 하나 끓였는데 없어졌네요. 내놔. 그리고 아까 냄비로 제조할 수 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죠. 아, 떨어지고 있네. 이걸 붙여서 그렇네. 쓰고 매운 차. 최대 스태미너를 회복시켜준다. 아, 굉장히 좋은 거네요.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야, 이거 많이 드네. 아예 따뜻하게 만들어 뒀다가 덥게 만들어 뒀다가 갈때 어차피 식으니까. 이것도 만들어 둘까? 약간 무게 나가서 좀 그런데. 저기, 아, 그 뭐였지? 무슨 차라 그랬죠? 끈적한 샐러드. 아, 털버섯이라는 게 있네요. 가베리가 들어갑니다. 나무 열매로 소량의 영양분을 제공하며, 아, 이걸 읽어야지. 배는 확실하게 채울 수 있다. 허기 충족이 높구나. 그럼 됐다, 이제. 물이나 끓여줘. 이 상태에서 물을 끓이기가 좀 그렇다. 이동하도록 하죠. 지금 많이 더운 상태니까. 가는 데까지 버텨주겠죠? 소금도 나왔어. 아, 소금물 끓이면 소금 나오는구나. 엄청 쉽게 얻을 수 있네. 야, 저기 하이에나도 있고. 이거 좀 사냥하면서 가도 되겠네요. 물론 사냥하는 거는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겨울이 끝났네. 와, 이거 쓰러져 있는 모험가도 리젠 됐어. 야, 가져가고 싶은 건 없다. 굳이 하자면 이거 갈까? 어우, 시에르조에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까지 오는.
아, 얘가 이렇게 바로 주는구나. 세 명의 군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이런 이벤트가 있네. 나 그냥 가서 쓸어버리라 그럴 줄 알았는데. 야, 재밌겠는데. 놈들 조직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한 명은 이게 세 명의 군주가 있고 그중 한 명은 자기 밑에 있었던 애래요. 술 취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리고 해적과 마법사다.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시에르저에 굉장히 오래 걸어서 왔고요. 편집이 다 됐겠지만. 그리고 오는 길에 몬스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숲은 진짜 몬스터가 너무 없어서 찾아다닐 정도였는데 여기는 길마다 있었어요. 하이에나 위주로 잡았고요. 무게 때문에 올 때 도망 다녔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싹 다 판매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번에 그 괴물 친구가 갖고 있던 가시 연골 거기서 드랍이 됐죠. 얘가 비교적 약한 애래요. 그럼 얘보다 센 놈을 잡아야 된다는 거네. 그 새로운 도끼 만들려면은 약간 고생길이 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판매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이 녀석한테 새로 생긴 장비는 없네요. 예, 그쵸? 이거 내 거 좀 돈으로 바꿔줘. 나 그거 해야 되잖아요, 전직. 뭐 한 10개 바꿔주면 되냐? 11개 해. 1300원. 그리고 이제 금고 털어야 되는데 일단 전직 먼저 하는 걸로 하죠. 전직은 이쪽으로 가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도끼 스킬 같은 거 알려줄 수 있냐? What could I do for you? I wonder. 야, 너희 되게 세 보이는데 도둑 잡아주지. Amber, my friend. 전직을 하는 걸로 하죠. 여기 있는 걸로. 스펠 블레이드 체력과 스태미너 마나가 가끔씩 증가합니다. 마나가 된대요. 냉기 버프를 소모합니다라는 게 화염 버프를 걸면 냉기 버프가 사라진다는 그런 거겠죠? 두나 버프를 두나를 주. 이건 스태미너. 방패 무기를 부딪혀 부여된 원소를 폭발시킨다. 투사체를 발사한다는 것도 있네. 일단 배웁시다. 습득했고요. 도전과제 유레카. 아, 되게 비싸다. 그러면은 뭐 배울까? 일단은 제가 숲도 가야 되죠. 도적도 잡아야 되죠. 일단 불이 낫지 않을까? 불이 잘 통하지 않을까? 불로 갑시다. 불이 좀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송진으로 만들 수가 있죠. 쉽게. 이건 기름으로 만들고 이건 해초로 만드니까. 기름은 화염 포션 만들어. 아, 둘 중 하나밖에 못 배워? 이거 폭발시킵니다 있고 부여 방출이 있는데 이거 마나 소모네. 이거 한번 해볼까? 징치기? 돈이 지금 없네요. 돈을 더 만들어 와야겠다. 바로 옆에 생선 아저씨가 만들어주겠죠? 400원만 있으면 돼. 야, 400원이 안 되네? 나 어차피 이거 호러 없으니까 판매합시다. 아. 야, 나 이거 돈이 부족할 줄은 몰랐네. 큰일인데? 책도 사갈래? 야, 돈 사실 금고 털면 되는데 사실 이거 안 쓸 것 같아, 왠지. 아니야, 아니야. 매우 효율이 뛰어나대. 내비 두자. 이걸 안 쓸 것 같아. 이거 애매한데? 아니, 지금은 일단은 금액을 맞춰가고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저거 원소 부여할 거면 이걸로 송진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것도 한 30개 팔어. 자, 이렇게 판매를 해서 400원을 맞춰주겠습니다. 판매하죠. 아이고. 역시 징치기가 낫겠지? 이거 있으면 방패 없어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걸로 하자.
멋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놀라운 스킬 도전까지 한번 써볼까요? 어디다가 해줘야 되나? 나 다 지금 차 있는데 이 스킬을 이제 쓰지 말까? 이게 좀 비싼 스킬이니까 더 세겠지. 이거를 이에다가 배치하고. 아, 마나가 아예 없네 지금. 좀 쓸 수가 없네. 이거 혹시 송진으로 쓸 수 있나? 잠깐만요. 송진으로 쓸 수 있네. 그럼 써보자. 모르겠어. 뭐, 맞춰봐야 알겠는데? 팡하고 터지네. 그러면은 이제 이동할까요? 능력치는 얼마나 올라간 거야? 140에 115. 스태미나 올라간 게 좋다. 금거로 갑시다. 자, 이 마을 회관의 지하라 그랬지. 한번 위도 올라가 볼까? 나 완전 마스터 키잖아 지금. 별거 있지도 않네. 뭐 눌러지는 것도 없고. 저기 상자가 하나 있네? 저런 거 놓치면 안 되지. 가벼운 의복? 인내 포션 나왔다. 인내 포션 만들려고 왔더니 그린푸넛이 들어가서 만들기 좀 까다로울 것 같았는데 잘 됐네요. 25 실링 주고 사야 되죠? 황금조각 3개. 잘 나왔네요. 일단 마나를 어떻게 얻어야겠다. 뭘 해야 될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숲 쪽에 있지 않을까? 현자도 있었고. 열린다. 근데 이미 열려있는 가리침낭 있네? 상호작용은 안 되네요. 뭐 저거 하나 있는 거야, 지방 지금? 이거 하나 있는 거야? 강철 방패 비싸게 팔리죠. 큰 에메랄드도 비싸게 팔리죠. 절제 버프를 하는 강력한 영향. 됐다, 가자. 오랜만에 집에 와서 아이템 좀 넣어놓을까 합니다. 뭐 넣어놓을 거 있나? 너무 많아서 좀 없어져도 좋은 아이템. 그런 거 없나? 화살 좀 넣자. 화살 15발 넣고. 이렇게 많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주머니로 보내고요. 이거 넣읍시다. 쓰더라도 저쪽에 쓰게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넣어놓읍시다. 그러니까 안 쓸 것 같아요. 뭐 방패를 더 들어야 되니까. 따로 뭐 넣어야 될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동하는 걸로 하죠. 아, 잠을 자고 갈까? 그걸 한번 먹어보자. 차를 제가 여기 있죠? 최대 스태미너를 회복시켜줍니다. 이거 먹어보죠. 이렇게 지금 4분의 괜찮다? 이러면 안 자도 되겠다. 가자. 자, 가방과 에메랄드 팔아주겠습니다. 140실링 먹어주고요. 이거 다이아 그만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받아가는 걸로 하죠. 이것도 줘. 붉은색 송진 만들어가지고 쓰면 되겠다. 이거 불송진 갑시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 뭐예요? 정수장치를 망가뜨렸어. 뭔가 냄새나는 물을 끓여 먹어야 돼. 아, 나 방금 물 떴는데? 파워코일 두 개. 파워코일이 뭔데? 나 그런 거 본 적 없어. 썩은 물이라고? 화상 효과가. 아, 이거 안 써있네. 썩은 물 아이템으로 못 쓸라나? 끓이고 갑시다. 파워코가 뭔데? 나 그런 거 본 적도 없는데? 뭐 나중 가면 알게 되겠지 뭐. 도적 기지에 나올지도 모르고.